꿈을 꾼 다음날 난 또 시장에 갔어. 전날 애기상추를 사느라고 못 먹은 내 사랑 순대와 간의 황홀한 더블데이트를 꿈꾸고 있었지. 근데 애기상추를 파시던 할머니가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상추를 팔고 계시는 거야. 그 곁을 지나는 순간 난 뭔가에 홀린 것처럼 또다시 상추를 샀어. 상추를 보는 순간 강렬한 식욕이 느껴지는 거야. 빨리 상추를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나질 않았지. 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외출을 하셨더라고. 난 깨끗하게 씻은 애기 상추를 산처럼 쌓아두고 쌈장과 흰밥 세 공기로만 혼자서 그 많은 상추를 다 먹었어. 그리고 먹자마자 졸음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자리에 바로 누워버렸지. 그리고 나는 어제와 똑같은 꿈을 그대로 꾸게 되었어. 다음날 난 일어나자마자 상추를 사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고 그 할머니에게 같은 양의 애기상추를 사다가 혼자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또 똑같은 꿈이 반복되었는데 3일째 되던 날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 그날도 그 방안을 보고 있는데 여자의 팔에 묶여있던 매듭이 풀려져 있는 거야. 그걸 본 나는 꿈속에서 당황했고 줄이 왜 풀렸을까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이내 그 이유를 발견했지. 여자의 한쪽 팔에는 수갑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 첫 번째 꿈에서 여자를 목격하고 두 번째 꿈에서 수갑은 이미 풀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 포승줄이 묶여져 있어서 내가 몰랐던 거지. 그러다가 세 번째 꿈에서 포승줄이 풀리며 그 수갑을 보게 된 거야. 그제서야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난 무슨 마약 금단 증상이라도 겪는 것처럼 상추 생각이 간절했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상추를 사기 위해서 시장으로 달려갔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나에게 팔 만큼의 상추를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지. 상추를 다 먹고 나면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그때마다 항상 같은 꿈을 꾸었던 거야. 여자를 구속하던 속박은 하루에 하나씩 풀어지고 있었어. 그러다가 의자와 몸통을 묶고 있던 밧줄이 풀어지면서 여자는 마침내 일어섰고 그 다음날은 새장이 부서졌어. 여자는 새장 밖으로 뛰쳐나와서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드려댔지. 여자는 기쁨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때 나는 끝이 오고 있음을 느꼈어. 길어야 이틀 후면 여자가 창문을 깨고 나올 것만 같았거든. 난 결국 정의의 사도 우리 춘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 이모, 이모의 귀염둥이 인사 올림 나이다. 뀨. 니 또 무슨 사고 쳤는데? 아, 이모, 내가 뭐 맨날 사고 치는 사람이가. 그냥 안부차 전화드린 겁니다, 여사님. 이게 어디서 약을 파노? 니는 안부 전화할 때랑 사고 쳐서 전화할 때랑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거든. 역시 나는 이모의 손바닥 위에서 빌빌거리는 너무나도 쉬운 남자였어. 난 이모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다음날 새벽같이 집으로 오신 이모와 함께 시장으로 갔지. 문제의 그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온 얼굴로 웃으며 반가워했는데 뒤에 서 계신 이모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 이모와 할머니는 말없이 서로를 무섭게 노려보고만 있었어.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모가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지. 가자. 근데 할머니의 상추만 보면 주체할 수가 없었던 식욕이 이상하게도 싹 사라진 거야. 난 이모를 따라서 미련 없이 등을 돌렸고 싸움은 싱겁게 끝이 났어. 그런데 아휴, 하루면 끝나는데.
난 분명히 들었어. 등 뒤에서 들리는 아주아주 비통한 그 목소리를 말이야. 이모는 왜 자꾸 사고를 치냐며 내 등짝에 사정없이 스매싱을 날렸어. 평소에 말을 아끼시는 이모도 그런 유호사스럽고 사악한 기운은 무속을 하면서 처음 느껴봤다고 하시더라고. 아마 내가 꿈에 봤던 그 저택은 어떤 특정한 땅인데 많은 사람들이 묻힌 땅일 거라고 해. 사악한 것들이 그 땅에 봉인이 되었는데 다른 방들은 모두 떠나고 꼭대기에 그 방만 남아있던 거지. 내 행동은 그 사악한 여자가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을 줬을 거래. 날 고른 걸 보니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여자의 원한이 어찌나 큰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날 밤에 난 마지막 꿈을 꾸게 되었지. 그 여자가 있는 방에 검은 그림자 형태의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여자를 새장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 사람들은 말끔해진 새장 안에 여자를 앉히고 족쇄와 보송줄로 여자를 단단하게 묶고 있었어.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지. 여자는 웃음기를 싹 거둔 채 온갖 분노와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았어. 저택 밖에는 웬 노파 하나가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상추를 팔았던 그 할머니인 것 같더라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것과 관련된 꿈을 꾸거나 어떤 일을 겪진 않았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무서워.